그러면 누가 먼저 질문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갑신? 신미. 신미? 경호. 경호. 정미. 정미. 육대원이고요. 남자, 여자. 여자. 육대원이고. 경호. 조사. 정진. 정유. 정유. 몇 살이에요? 갑신쟁이 17. 어린데? 네, 17. 6대5? 네. 이게 제가 편의적하고 건강적하고 좀 헷갈렸죠.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난, 미월에 태어났는데, 네. 미정을기로 이제 원료 분야가 있는데 병화로도 잡을 수 있고 간목으로 잡을 수 있고 무토로도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진술 중명은 잡기월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 지금 앞에 정화가 투가 안 됐지만 비견급자리가 경 못 잡고 을목 투가 안 되고 여기 투가 안 된 게 유일하게 뭐가 투가 되면 간목이 투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 원복에서는 현재 이게 편인격이에요. 자, 편입경인데 재성이 엄청 강해. 지금 신금에 통원해서 유금에 통원했는데 물론 모아한테 깨지긴 하지만 예? 그런데 절묘하게 지금 어떻게 됐냐, 병신 합해서 합을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이 신금은 간목을 못 깨. 예? 간목을 못 깬다고. 그죠? 자, 풀리면, 그럼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풀리면 정화가 신금을 깨. 이거는 이 사주는 이 급제가 용신이에요. 이게 용신. 편이 안 깨져야 되잖아. 지금 편이 안 깨지는데 이게 편이 경이 약해요, 이게. 예? 미토에만 통원하고 있잖아. 그죠? 다른 통원처가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일간은 엄청 강해가지고, 이게 지금 편이 일간한테 챙까지 해줘야 돼. 예? 그래서, 격은 약한데, 격이 약하면은 철저하게 인성을 보호해줘야 돼요. 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격이 편인격이 격이 강하면은 좀 깨져도 돼요. 어? 아주 강하면은 재성으로 깨도 되는데 이 사주처럼 편인격이 격이 약하면 이 사주를 편인을 깨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잘 짜져 있는데 이 사주에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은 조가 안 된다. 네? 조후 시급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미중 인수 써먹으면 안 되느냐? 밖에 나와 있어도 써먹기 힘든데 안에 그 지장관 안에 저 밖에 있는 걸 어떻게 써먹어? 못 써먹어요. 어? 신중 인수? 아, 신중 인수, 그렇지. 신중 인수. 네? 못 쓴단 말이야. 그럼 이 사주는 지금 조가 한참 뒤에 와. 대원에서.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변경이 옵니다. 자. 자, 기토 때는 변기가 와요. 공기토관에서 올라왔는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진월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진월일 경우에는 간목이 모강지를지르라, 예? 그냥 간목으로 격이 그대로 가는데, 미월이잖아. 예? 미월이기 때문에, 진월이 아니고 미월이기 때문에, 공기토관이기 때문에 이런 격이 변기가 와요. 그때는 삼각격. 자, 삼각격의 갑피합으로, 예? 이때 성격대에 들어갔어. 조를 일단 무시하고 얘기합니다. 네. 예? 조를 떠나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때는 상관이 인성하고 합을 하면 성격이죠? 예. 자, 무토 때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봉기투간이 아닌 경우는 강한 거 위주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토가 간목보다 훨씬 더 강해. 그쵸? 네. 미토에 통원해, 오하에 통원해. 신금에도 통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킥킥. 식식적인데 도식이었어. 힘의 강약상 편인이 약해가지고 도식이. 도식 일단 했어. 예?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느냐? 그건 아니지. 예? 기억을, 식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않은 다음에는, 예? 이때는 아주 나쁜 놈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예? 완전 일반적으로 식신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깨지면 나쁜 놈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이때도 힘든 놈이야. 응? 선생님, 궁금한 게, 올해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내년하고 내년하고 공부해요? 올해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올해 9일이고, 내년, 내후년 공부 좀 하는지. 고1이지? 네. 자, 합이 풀렸어요? 그쵸? 네, 각경총 하는 거. 자, 이제, 지금 이 합을 하고 있는데 풀렸어요. 예? 네? 풀리면 이제 편인이 나가라는 때, 편인이 나가면 되는 게 아니야. 편인이 나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상관객인데, 그죠? 네. 예, 격이 용신을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화가 경금을 날리지 않느냐? 경금이 만만찮아요, 지금. 예? 지금 경금이 신금에 통원해서 유금에 통원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신을 건드렸다고 봐요. 또 합이 풀리면서 신금까지 가세했어. 그럼 정화 하나가, 예? 정화 하나가 해결하기는 좀 역부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상관이 놓거든. 이제 상관이 거의 따로 논다고 보는 시기가 돼버린 거야, 그죠? 상관이. 상관이 편안해졌잖아. 예? 네? 그죠? 그래서 그냥 띠까띠까 하는 거야. 띠까띠까.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내년하고요. 내년 신축년. 신축년은 합이 풀리죠. 병신합이 풀리는 거죠? 예, 병신합이 풀려요. 각기합은 안 풀리는데. 병신합은 풀려. 내년은 금년보다는 공부를 하긴 하겠네. 이때 신금이 들어와가지고 각기 합을 못 풀거든. 일단 상관이 좀 묶였다고 봐야 돼. 신금이 두 개나 떠서 각기 합을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네? 각기 합은 경금만이 경금이 푸는 거지, 신금이 푸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이 편의를 자꾸 건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은 거야. 합은 안 풀려도 편인이 골치 아픈 거야. 이 편인이 공부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금년은 공부 안 하는 건 확실하고, 예? 내년은 금년보다는 좀 낫고, 예? 그럼 이민년. 제일 중요한 시기. 이민년은 공부, 이민년. 그 시기에 원하는 이민년은 어찌됐든 그리고 조가 들어왔어? 그리고 어? 내가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얘는 문과지. 자기 적성은 문과예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약간 이과 쪽으로. 자, 우리가 문과 이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자, 사주 원국에 네. 목화가 강하면 문과예요. 일단 구분할 때. 네. 그다음에 금수가 강하면 이과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강해도, 예? 아무리 강해도 격이 목화면은 문과가 되는 거예요. 격은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이기 때문에 이놈이, 예? 이놈이 끌고 가는 거라고.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격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될 때는 이걸, 이걸로 통상적으로 따지면 되고, 격이 확실히 구분되면, 요게, 격이라는 사주를 끌고 가는,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가는 주도권자예요. 주도권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격이 목하면 문과, 격이 금수면 이과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 이과라고 얘기를 하면 있잖아. 아, 애 수학 못해요. 수학 못하는데 왜 이과라고 하냐? 그, 수학을 잘해야만 이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과, 이과가, 그럼 문과 가는 애들이 문과 1등, 2등이 수학 못하네? 응? 다 잘해요. 그런데 적성이 이거란 거지. 적성이 자기가 적성, 적성이 이거면은 수학을 못해도 이과에 가서, 이과 쪽으로 가서 뭐 물건을 만든다거나 기술을 한다든가 기계를 익힌다든가, 예? 속된 말로 뭐 인문계 적성이 안 맞아요. 인문계 공부 잘 못하면 공고를 간다든가, 예? 예? 그죠? 그 마이스터 뭐 이런 거 기술 배우는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는 거죠. 수학 못하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등학생이 수학 못하면은 무슨 대학을 잘 갈 수 있겠어? 수학 포기해서 뭐 점수 되나? 후경시 포기해놨는데 무슨 공부가 되냐고. 그 점수 제일 높은데. 응? 근데 이민영 같은 경우는 지금 임수가 조후가 된다 싶어서 딱 들어왔는데 정면으로 붙이잖아요. 겁재가. 그렇지. 이때는 양인합설이 안 좋은 작용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일단 여기서 상관기기인데 편인이 묶어놨어. 예? 네. 상관에 따로 놀진 않는다, 대원에서. 그죠? 그러면 임수가 들어오면 일단 조가 들어왔어. 조가 들어왔다는 건 합을 할, 충을 하든 합을 하든 조는 조 나름대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요. 이 사주는 임수 들어오면은 조 역할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금이기 때문에 그래, 신금이. 예? 여기서 조영신이 들어오면 힘이 있잖아. 신금에 그대로 통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금년에는 공부를 안 할 것이고, 내년에는 좀 해야지 해도 그럭저럭 그래도 잘 안 해. 부모 마음에는 안 들게. 안 들게. 그냥, 그냥 이때보다는 좀 해. 그러다가 이민대원 들어오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그러면, 또, 더구나, 이게 인성운이에요, 인성. 지지로. 네. 시험 합격은 인성운이야. 시험 되냐, 안 되냐. 인성을 가장 많이 따진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오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신축으로 깨져. 인신축으로 깨지긴 깨질 때 깨지더라고요. 인신초를 깨지고 인호 합도 되고. 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울로의 흐름에서 내가 볼 때는 원하는 대학은 가기 힘들 것이다. 원하는 대학 가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모든 세운이든 대운이든 별 문제 없이 가줘야 돼. 건드리거나. 근데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해요. 미국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있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외국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있나요? 자, 이거 우는 봐야지. 성공 못해. 아, 학생은 가고 싶어요. 지금 상관객인데, 됐지? 인간이 글로이 들어왔어. 그러면 글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사유합을 해요? 또 이제 이게 재성이 엄청 강해졌어. 근데 이게 묻혔대. 자, 지금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을 들어가서 유학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갈 수는 없잖아, 지금. 지금? 지금?
중학교 때도 가고 그만큼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네. 금년 내년에는 운이 안 좋으니까 가봐야 별 볼 거야. 네. 힘만 빼는 거지. 그러면 이민년에 고3 때 가야 돼. 고3 때 그러면 간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알고 싶으면은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보내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잘 되는지 잘 안 돼. 안 보내는 게 낫는지. 왜 그러냐면 이 뜨거운 사주가 네. 또 뜨거운 게 또 들어와. 안정이 되겠어? 뭐든 거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공부도 잘 안 되잖아. 응. 그럼 날씨 추운데, 난로 없이 날씨 추운데 앉아가, 겨울에는 난로를 키우니까 그렇지. 응? 겨울에 난로 없이도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되겠어? 응? 여름에 햇볕에서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되겠어요? 응? 뭔가가 안정이 안 된다니까? 조우가 안 되면? 뭔가가 안정된 느낌이 안 오는 거야. 맨날 더워 죽겠는데, 모든 게 불안정한 거야. 자 그럼 진토 때나 조금 이때 조가 좀 돼요. 진토가 서른 살 넘어야 돼. 우토 때는 이미 도식해가지고 식신기기나 좀 도식이 식이 완전 박살나는 아니지만 이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악셀레터를 탁 밟으면 밟는 순간에 쭉쭉 나가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악셀레터를 밟는데 밟기는 힘든 것 같은데 쭉쭉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끈적끈적하게 끌고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물론 식신이 강해가지고 인성한테 이길 수는 있어. 그렇지만 강량으로 보면 이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밭이 살아있다는 거는 별다른 인성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감옥.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대운으로는 축토가 뭐 60 넘어서 들어오니까는 그 지금 질문할 건 아니고 지금 내년에 신축년에 충유충이 한번 더 들어오잖아요. 네. 이때 그러면 감목 일단은 축토라는 게 천간의 임계수만큼은 안 될지라도 어느 정도 주후를 조금 해결해 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 감목이라는 편인 격이 유일한 통근처럼 충유충으로 깨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네? 감목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얘가 힘을 써야 된다는 입장은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되지. 아니 격이 삼각격으로 바뀌었죠. 삼각격이 합을 하고 있잖아. 그죠? 변격이 왔어요.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목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 합이 안 풀린다고. 그럼 상관이 지 혼자 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대운에서 조운을 맞춰주기는 힘이 들고 네? 재운에서 맞춰줄 수밖에 없어. 이제 모양신을 잘 갖췄잖아. 조운만 빼면 이런 애들이 생각은 깊어요. 나중에 크게 뭐 여고 나가서 뭘 해서 이렇게 뭐 어? 멋지게 내가 뭔가 해서 그냥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야. 격이 만들어졌잖아. 조운만 빼면 네? 조운만 빼면 견인격에 재성이 일관하고 딱, 일관이 딱 묶어졌고, 어? 이 급제가 딱 붙어 있단 말이지. 응?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모든 게 딱 잘 갖춰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현실이 그게 아니면, 현실감과의 괴리, 이것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들어해요, 지금. 근데 이거 보니까 남편이 다르죠. 아, 수가 이사주는 남편인데, 수가 없잖아. 무관사주야, 무관사. 여자 무관사주 이혼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 네? 자, 병호일간이면 인묘가 공망이에요. 인묘. 격이 공망하잖아. 원국에서 변격은 이 두 단계의 변격이 오고요. 얼축 때문에 여기는 정인격으로 변격이 와요. 정인격. 그리고 이사주는 평생에 그 변격이 세 번 옵니다. 네? 네.
정인 계획은 이때도 힘들고 있는데 왜냐면 을목이 들어오면 병신이 한 풀리거든? 그렇지. 물론 정화가 신금을 날려준다고 보더라도 정화가 그래도 이게 신금이 이게 풀리기만 하면 이게 많아찬다고 얘기해 사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얘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네. 에? 결론은 격이 목하잖아. 격이 목하야. 격이. 에? 격이 목하라. 얘는 문과다. 사주 구성은 이게 금이 있는데 수가 없어.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화왕지질의 금이라는 거는 크게 힘을 못 쓰거든. 그래서 얘는 문과가 적성이 문과가. 지금 지도 문과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아닌데, 본인은. 이과래? 아니, 막, 그것도 좋아하고, 뭐. 약간 이과 쪽으로. 그래서. 컴퓨터는 경계지. 그 컴퓨터를 가지고 무조건 이과라고 보기는. 전체적인 흐름은 얘는 문과가 적성이에요. 네. 요새는 문과 꼭, 이과 꼭 하나. 이과를 지가 이과에서 문과 가긴 쉬워도 문과에서 이과 가긴 힘들지. 그 세 대운이 뭐 갑기압으로 지금은 묶었더라도 세운 자체가 하나가 졸라 하면 하나가 안 좋고 하나가 뭐 이러면은 딱히 본인이 원하는 데를 딱딱 원서를 넣어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그냥 뭐 점수 봐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든가. 보십시오. 일간이 강한데다가 격을 또 인성을 써서 더 강하거든요. 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애야. 그래서 엄마가 너 이래라 저래라 그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애예요. 그냥 엄마는 그냥 원래 하는 소리고 나는 이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너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얘한테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 안 들어. 아까 제가 여쭤본 거 남편 나중에 남편 그럼 남편 없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갔다가 오는 자 거예요? 갔다가 오든 아예 안 가든 남편이 약하다. 그럼 언제 결혼해야 되나 얘는? 진토대운이 이때 31살에서 31살부터 35살 이때 없으면 결혼이 힘들지. 대운에서 한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60 다 돼가지고 거예요. 그럼 세운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세운은 1년 내내 탁탁탁 지나가기 때문에 대운은 그래도 5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 최소한도 길게 갔다 이거. 근데 세운은 길어봐야 2년 네? 아니면 1년. 그리고 얘 마음속에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사주에 없는데 뭐 남자에 대한 생각이 있겠어요. 남자들은 무죄 사주들은 여자를 밝혀요. 없는 걸 찾는데 여자들은 좀 덜해. 관이 없어서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관에다가 무관이라서 남자친구 안 한다는 거예요? 무관에다가 이제 없으니까 안 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관이 많으면 남자를 밝혀요? 그것도 꼭 그렇진 않아. 그래서 뭐 이제 17살이면 남편 생각하나 부모니까 그런 거 물어보겠지. 네. 부모는. 그런데 요 시기에 결혼 안 하면 결혼하기 힘들 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 보세요. 남자 없어도 돈 많을. 돈이 뭐 많을 것 같지는 않대. 네? 돈이 왜 안 많아요? 아, 운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
물론 비가 오는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있지, 있지. 물론 있지. 부모한테 무슨 재배를 받는다거나 이 사주에 그런 게 나빠요? 일단은 이제 엄마가 엄마 자리가 재성이니까 꼭 그렇게 보진 않고. 네. 보면 이 사주는 재성이 귀신인데? 아. 재성이 있어? 이 사주에서는 좋은 역할을 못해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어찌됐든 아버지 자리에서, 어찌됐든 아버지 자리에서 격을 만들어줘서 사주 원국에. 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얘는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를 할 수도 있고, 아버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도움이라는 거는 뭐 재물적인 거, 재물적인 거 있고, 정신적인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포함합니다. 근데 엄마는 얘한테는 애한테 잘해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너무 잘해줘서 뭔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이지. 뭔가 엄마는, 이게 엄마잖아. 엄마가 이 사주에서는 귀신이란 말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 이상으로 아이한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애를 너무 감싸고. 자, 이게 재성이 어떻게 엄마가 되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 궁으로 보는 거야. 이 자리가 엄마 자리이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엄마가 될 수 있어, 감목도. 왜? 이게 엄마잖아. 인성이니까. 이게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궁으로 보면, 자리를 보면 이 엄마는 얘한테 최대한 해준다고 하는 것이 그 결국 얘한테는 마이너스야. 얘한테는 마이너스.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내비놔두는 것이 더 얘한테는 잘 좋은데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병원을 주는 애들이 양인 깔고 들어와 나타났단 말이지. 이런 애들이 고집이 무지하게 세요. 동주양이. 동주양이지. 그리고 일간이 엄청나게 강하잖아. 미월에 태어나. 네? 이런 애들이 또 껍질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또 편인은 또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기 또 편인격이야. 편인격은 남 말 잘 안 들어요. 그냥 지 생각대로 막 하는 애야. 이런 애들한테 맨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뭐 어? 막 하면 애가 뻗나가 버린다고 더 있었대. 엄마 보기 싫어가지고 공부 안 하려고 이런 식이 돼. 선생님 그러면 얘가 부모한테 뭐 증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여기 어차피 여기서 부모 자리인데 여기서 그걸 만들어 줬잖아. 아, 그래서요? 그래서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꼭 격이 지금 부모 자리에서 나. 그렇지, 그렇지, 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격이 시간에서 만들어지면 자식 복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자식 복. 자, 괜찮은 자식 복. 아, 이 아빠 사주가 아빠 사주의 격이 시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맞네요. 어쨌든 이게 정유씨가 아니고 좀 더 늦게 태어나서. 그러면 얘가 뭐 부모한테 이걸 뭐 이렇게 뭐 많은 뭐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얘가 잘 지키고 끝까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을 잘 지키고. 뭐, 할 수 있는지. 그때 되면 얘가 이제 뭐 한 이쯤 대원쯤 되겠죠? 예? 그죠? 그 정도 가면은 뭐. 그 정도 가면 이제 해자충제에서 조 들어오고 하면 적당히 맞지. 정묘 병인 대원은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정묘 병인 지나서 뭐 부모가 증여를 해줘도. 그렇지. 병인 대원 지나서 해주면 좋겠네요.
이게 유금이 이게 천을기인데, 천을기인 이렇게 썼거든요. 천을기. 자, 어찌됐든, 엄마의 지나친 관심은 아기한테, 애한테 좀 괴롭다. 안 좋으니 너무 관심을 너무 가지지 말아라. 얘는 꿈도 잘 맞아. 애지력도 있어요. 왜요? 이게 더 화가 강하면 태어나세요? 그렇지. 화가 강하면 화일간에 화가 강하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그래서 꿈을 꾸면 꿈도 잘 맞아 저리. 사주 구성이 화가 많 화가 많잖아. 그래서 꿈도 잘 만다니까 그날도. 지금 이제 조가 이제 더 안 맞아지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막 쉽게 하면 한마디로 돌아버리지.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부담으로 빠지고 제가 확 엄청 배우자는 수가 엄청 센 사람이고 그러면 궁합 중에 제일 좋은 궁합이 조궁합이다. 조궁합. 한 놈은 뜨거워 미치고, 한 놈은 차가워 미치면은 아주 잘 맞아, 둘이서. 어? 쳐다보면 따뜻하고, 쳐다보면 시원하고. 궁합은 그런데 둘 다 좋아가 안 맞아. 힘들지, 인생이. 에?